안녕하세요, 존스튜어드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완전 무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WF-1000XM3를 리뷰해보겠습니다. 2017년 출시한 1세대 WF-1000X는 최초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기는 했지만 자주 끊기는 끔찍한 연결성 때문에 실사용이 어려울 정도였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 역시 부족해서 저희도 리뷰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과연 WF-1000XM3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소니 노이즈 캔슬링의 흑역사로 남을지 지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제목을 보셨으면 알텐데 여러모로 노이즈 캔슬링도 대단하고 음질도 괜찮고 연결성은 개선된 좋은 이어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어폰의 외형부터 보자면은 이어폰의 외형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특히 귀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좀 이상하게 생겼고 이어폰이 노즐부 역시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어폰이 T자형 모양이에요. 괴상한 모양 때문에 귀에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긴 있지만은 다행히 귀에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고 튀어나온 부분도 귀를 누르지는 않기 때문에 착용감은 좋아요. 또 이어팁의 재질도 괜찮고 노즐 바로 뒷부분에 이 튀어나온 부분이 귀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어요. 근데 이어폰이 크고 귀에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기에 머리가 작거나 외이도가 크지 않으면은 소니 공식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어폰이 심히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렇게 요단한 상이 나타납니다. 이어폰이 튀어나온 본체 부분이 이렇게 지지가 안 돼서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모양의 두 번째 부작용은 케이스의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코드레스 이어폰이라기보다는 약간 지갑과 비슷한 정도의 넓이기에 한 주머니에 이렇게 뭐 지갑이라든지 키와 같이 쌓이도록 넣으면 불편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케이스의 두께가 QCY T1 모멘텀 트루동보다는 조금 얇기는 하기에 다른 좀 이렇게 얇은 바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그나마 위안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문에는 실리콘 이어팁은 두껍고 재질도 좋기 때문에 귀에 착 달라붙는 좋은 착용감과 차음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나아져 돌아온 노이즈 캔슬링을 더하면은 차음성은 어메이징하다는 말이 아깝지 않아요. 차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에서 간과하는 부분인데 야외에서는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어폰의 야외 음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일단 주변 소음이 유입되면 음악 감상에 거슬리는 면이 있습니다. 또 소음이 있는 대역폭은 상대적으로 소음이 그 음악을 가리기 때문에 그 대역폭의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려서 소리 전반의 밸런스에 악영향을 미쳐요. 대부분의 노이즈 캔슬링 없는 이어폰들은 저음 차음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음악의 저음 크기가 작게 느껴져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음을 강조하는데 뭐 이 이유가 차음에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은 일반적인 이어폰이 차음이 안 되는 저음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대역에서 차음이 잘 되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음악의 밸런스라든지 음질이 무너지지 않고 이는 야외에서 음질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차음 성능을 실제 다양한 소음이 있는 도로변에서 보자면은 극점이라고 할 수 있는 60Hz에서는 5dB가량 그리고 100Hz부터 마이너스 20dB가량의 대단한 차음이 돼요. 일반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이어폰들 그리고 심지어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뭐 제나이저 PX50 같은 이어폰들도 이 저음 대역폭에서 5dB조차 차음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는 대단한 차음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20dB가량의 차음은 700Hz까지 유지되며 이후 1.5kHz까지 에서는 뭐 1kHz에서 최저 10dB가량의 차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그래프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어 시뮬레이터가 표준 규격이 아니라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차음의 떨어짐은 체감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이 대역폭에서도 차음이 잘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고음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알고리즘의 부작용으로 3에서 6kHz 대역의 고음에서 5dB에서 심하면 10dB가량 소음의 유입이 있습니다. 고음에서는 소음의 위상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적고 심지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많은 이어폰들이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어폰은 굳이 시도를 하면서 또 실패하고 있어요. 펌웨어로 가능하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음 성능은 고음에서도 뛰어나고 일반적인 이어폰이 범접할 수 없는 전반적인 차음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곳에서 음악이나 영상에 집중하는 용도로는 적수가 없어요. 계속 제가 떠들고 앉아있으면 재미없으니까는 도로변, 지하철, 그리고 카페에서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어떠한지 실제로 녹음한 효과를 들려드릴게요.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다른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차음보다는 외부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이에요. 이 기능의 성능은 대부분의 이어폰들의 비슷한 기능들보다 더 깔끔하게 외부 소리를 잘 들려줍니다. 또한 이전에 소니 WH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었던 퀵 어센트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예요. 오른쪽이나 왼쪽 유닛을 터치하고 있는 동안은 음악을 잠시 줄이고 외부 소리를 들려주며 음악을 듣던 중에 잠깐 이렇게 뭐 말을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음식 주문을 할 때 잠깐 음악을 줄이고 외부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WF-1000X의 소리는 저음을 많이 그리고 고음을 약간 강조하고 중음을 억제한 빗자형의 전형적인 소니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전의 WI-1000X 또는 XBA-A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소리예요. 저음의 양은 많은 편이고 살짝 뒤로 빠져있는 보컬 때문에 저음의 크기는 더더욱 크게 들리기에 평탄한 저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과도하게 들릴 수 있어요. 또한 극저음뿐만 아니라 중저음도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톤 베이스와 같은 남성 보컬 또는 첼로와 같은 저음 중심 악기에 힘이 실리는 편이에요. 또한 목소리에 따라서 여성 보컬이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IP010X처럼 중저음은 강조되어 있지만 극저음은 빠져있어서 벙벙거리는 저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음 퀄리티 자체는 괜찮아요. 중음은 기본적으로 살짝 빠져있는 편이고 강조되어 있는 고음, 특히 초고역과 합쳐져서 일반적인 여성 보컬의 숨소리가 강조된 또는 청량한 면을 강조합니다. 다만 저음 강조와 합쳐져서 살짝 빠진 중음이 특정 대역폭의 목소리들을 작거나 아니면 답답하게 만들 수 있기에 보컬 바이 보컬 아니면 노래 바이 노래로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량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은 자연스러운 느낌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면이에요. 고음은 초고역까지 잘 뻗어나가주며 저음만큼 많지는 않지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에 전반적으로 청량감과 그리고 해상력을 더해준 느낌이에요. 고음이 세기는 하지만은 특정 대역폭에 부자연스러운 피크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치사음이 강조되거나 쏘는 소리는 아닌 깔끔한 편입니다. 소니 이어폰의 소리에서 추가적인 기능은 저음 튜닝 그리고 400Hz부터 5밴드 EQ를 적용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예요. 또한 이 설정이 핸드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어폰 자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어폰 소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이버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어폰은 이 기능조차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큰 불만은 없고 탑재해줘서 약간 좋은 기능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찾으려고 앞서 말한 개인적으로 과도하다고 느낌을 저음을 줄이려고 클리어 베이스 기능을 사용해보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저음을 줄이게 되면 극저음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렇게 롤러프 형태로 되기 때문에 벙벙거리는 좋지 못한 저음이 돼요. 때문에 저음 이외에 나머지 EQ밴드를 올리는 형태로 EQ를 하면은 저음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크기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살짝 강한 초고역을 마이너스 2에서 3dB가량 줄여서 제가 좋아하는 소위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 쓰고 있으며 이 상태의 음질은 만족스럽습니다. 조작 모드는 기본적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 이어폰을 터치하는 것으로 작동됩니다. 방금 말한 튜어 텐션 기능 아니면 그 음악 재생 뭐 플레이 다음 넘기기 등을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그리고 보이스 어센트 같은 것도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힘은 이어폰에서 자체적으로 볼륨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화 품질은 이 이어폰의 최대 약점이에요. 이 이어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하여 이어폰 한쪽에 두 개 총 네 개 마이크가 있으며 한 개는 이어폰 외부에 그리고 한 개는 이어폰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화를 할 때는 왼쪽 바깥쪽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노캠 마이크의 위치가 외부 소음을 받아들이는데 추적화되어 있는 이어폰 바깥쪽이며 따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잡음이 상당히 많이 유입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QCY-T1처럼 소리가 씹히는 현상은 없기는 한데 에어팟보다는 많이 그리고 갤럭시 버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통화 품질이에요. 실제 통화 상황에서 녹음을 한 통화 품질을 들려드릴게요. QCY-T1 PWS 마이크 테스팅 이어폰의 연결성은 전작인 WF-1000X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이제 상당히 쓸만한 정도예요. 아예 끊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왼쪽이나 오른쪽 유닛 이어폰 한쪽이 이렇게 드랍되었다가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발생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사용에서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어폰의 딜레이는 220ms 정도로 적가형 이어폰보다는 한 100ms가량 빠르고 그리고 제나이저 모멘텀이라든지 베네로스니 8 정도와 비슷합니다. 때문에 리듬게임을 제외하면은 이어폰 지연이라든지 디싱크는 뭐 집중을 하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배터리는 따로 깔 게 없는 정도의 좋은 배터리예요. 당연히 뭐 케이스와 이어폰 유닛이 이렇게 큰데 배터리가 구리면은 욕을 많이 먹어야죠. 이어폰 자체 유닛 배터리는 테스트 결과 6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일반적인 이어폰의 4시간과 비교하여 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충전 역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완전 방전 상태에서 10분 충전으로 50%가량 충전이 되어서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요. 케이스를 통해서 3번 추가 충전이 되어서 총 사용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은 흠잡을 곳이 없어요. 다만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 것은 무선 충전기를 애용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본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 야외용으로 쓰기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요. 통화 품질이 좋지 못한 것은 아쉽고 케이스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머니에 이런 거 저런 거랑 같이 집어넣을 때도 불편합니다. 이 이외에 다른 기능들은 축출해요.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타 이어폰들과 많은 헤드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차음성을 가지고 있기에 외부 소리가 거슬리지 않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느낌은 대단합니다. 소리는 저음이 강하여 비트와 베이스를 강조하고 고음 역시 조금 강조되어 있어서 해상력의 느낌을 주어요. 추가적으로 보컬에 청량감이 조금 가미된 소리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큰 불만은 없을 만한 그 원만한 소리예요. 배터리와 연결성은 전작과 비교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비슷한 가격대의 어느 제품도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지 않고 소리 자체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코드레스 이어폰에 어느 정도 돈을 쓸 마음이 있고 실용적인 이어폰을 찾으신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할 만한 이어폰이에요. 이상 좋은 스피어되었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리뷰 영상은 아마 레노버 Y540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께서 제가 리뷰한다고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큐슈마의 T3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소리를 원래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 조금 지루한 형태에서 현재 조금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조금 평소에 말하는 하이톤에 비슷하게 바꿔보았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들 댓글 보면서 잘 보고 있고 이제 아마 다음 영상 중에 어떻게 할지를 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니 뭐 역시 피드백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드였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이어폰을 참 성능의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티모틱 ER4 이어폰이 이렇게 생겨서 딱 봤을 때 이게 3단으로 귀를 막아줘서 차음이 매우 잘 되는 이어폰과 비교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낮은 저음을 제외하고서는 WF-1000XM3가 더 차음이 저음 쪽에선 잘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하는 목소리 대역이라든지 고음 면에서는 ER4가 아직 차음이 조금 더 잘 되기에 상황에 따라서 차음의 유불리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렇게 1단 팁 이어폰보다는 WF-1000XM3의 차음성이 훨씬 우월합니다.